만약에 제주도에 갈 때마다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?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, 내 항공편 꼼꼼히 체크하고 비행기 타고 슝! 몽실몽실 귀여운 구름을 보다 보면 어느새 제주도에 도착!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! 세금 내십시오! 이런 느낌일까요? 제주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일정 비용을 부과하자는 일명 제주도 입도세 논의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주 지역 공약 발표 때문인데요. 8천에서 만 원 정도 하면 연간 그 수입이 약 1,500에서 2,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재원이 될 수 있고요. 다행히도 왕창 떼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. 그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아깝다면 아까운 이 세금 대체 왜 내자는 걸까요? 단순한 통행료나 입장료 개념이라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한데요. 2010년대 초반부터 인기가 급상승한 제주도, 2013년부터는 꾸준히 연간 1,000만 명 이상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제주도는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중입니다. 그중 가장 심각한 건 바로 환경 파괴. 제주도는 전국 인구의 1.2%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 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.3%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섬에 들어가 입도를 하죠. 그런데 거기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시는데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금의 형태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자라는. 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이 도입된다면 제주도의 숙박시설, 렌터카, 전세버스 요금을 결제할 때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해요. 쉽게 말해 일종의 환경부담금인 거죠. 입도세 그러니까 무슨 꼭 통행료 뜯는 시에만 이런 느낌을 줘서 그거보다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.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. 사실 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에요. 2012년, 2016년 초, 2016년 말, 2018년, 그리고 작년까지. 제주는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되어 온 논의입니다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혔죠. 이번에도 역시나 이중과세 논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죠. 타 지자체에도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데 유독 우리 제주도에서만 환경보전기여금을 이제 징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. 대한민국 어느 도립공원에 가도 입장료를 내지를 않는데 유일하게 제주도에 왔을 때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내야 된다. 요금이 1,000원, 1,500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죠.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이 뗄감이 되어 다시금 논의에 불이 붙은 겁니다. 근데요, 준비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작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시작도 안 됐다고 하네요. 이 제도 설계가 완료돼서 언론 보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2018년에 제7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동시에 숙박협회, 그다음에 렌트카협회, 그다음에 전세버스협회 이런 분들의 어떤 반론,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. 제주도와 다르게 해외 여러 관광 도시들은 환경 문제를 비롯한 여러 오버투어리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제주도의 환경 보전 기여금 논의. 이번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.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.